애니박스 학생분들 안녕하세요. AB 아카데미 원유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2022년 중등반 디지털 공모전이 마감되었습니다. 수상작은 1차 홈페이지 투표, 2차 현장 선생님들이 직접 투표하는 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번 대상작은 무려 애니박스 수강증으로도 제작이 된다고 하니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상 3명의 학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대 캠퍼스 차지윤 학생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물속의 휴식이라는 작품이고요. 사람은 물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인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사용을 했고 재생력이 뛰어난 우파루파,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거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휴식을 통한 마음의 재생력을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인 캠퍼스 고채경 학생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그림 그리는 요정.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소개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꼬마 요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귀염귀여 뽀짝한 요정이 본인처럼 귀여운 또 여자아이를 그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그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분당 캠퍼스 손다연 학생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비가 올 것 같다. 그날 날씨를 보고 비가 올 것을 미리 깨달은 다음 우산과 우비를 들고 나온 소녀. 소녀의 손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장마가 시작된 것 같다며 버스를 기다리며 손에 떨어진 물방울을 보는 소녀를 그렸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우수상 강남 캠퍼스 이혜나 학생 축하드립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뭔가 고스펑크를 그려보고 싶었지만 실패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는데요. 자, 작품 소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상은 타고 싶은 놀부심보라고 하네요. 혜나 학생 상 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대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참고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수강증으로도 제작이 된다는 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대상 일러스트 부문 건대 캠퍼스 김태연 학생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쉿이라는 작품이고요. 작품 소개는 숨바꼭질, 빛을 세게 나타내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셨다고 하네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중학생이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이었어요. 태연 학생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상자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상 특전의 경우는 각 센터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니 모두 기다려주세요. 많은 쟁쟁한 그림들을 봐왔지만 아쉽게도 수상에 포함이 되지 못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차 창작 캐릭터나 일러스트는 수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애니박스 학생들이 이렇게 엄청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중등반 학생들의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언제나 AB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모두 학원에서 만나요. 안녕.